내가 상담학을 좀 배워야 되겠네. 배워야 뭐 그런 화법을 쓴다 쓰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의 그런 말투와 분위기 때문에 내 애가 그렇게 어렸을 때도 울었는데 지금도 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.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내 아들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대. 그러면 아 그렇구나가 첫 시작인데 그렇구나가 없잖아. 아 그러면 너는 앞으로 듣지 않겠다는 거네. 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나는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공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. 궁극적인 목적은 마음속으로도 그렇고 내가 너는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결국 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. 그럼 네, 여기서 하나가 궁금한 게 아빠는 자식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잘 나가네 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. 두 가지 다음은 감사하지. 그럼 잘 나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면 어느 부모도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? 잘 나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으면 난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. 그쵸, 그쵸. 그러나 우리 나이에서 높아지면서 생각한다면 잘 못 나가는데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람은 그건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해. 그래서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걸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지. 그렇지. 그걸 못 따라오거나 안 따라오거나 안 하거나 하니까 그게 안쓰럽고 안타까운 거야. 지금도 그거를 왜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이 나오지? 그걸 너는 자꾸 말의 토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봐. 의미를 전달을 해줘야지 의미를 생각하지. 너 지금 몇 살인데 네가 의미를 모르냐? 아빠가 얘기하는 걸 충분히 다 얘기했잖아. 영아, 너는 뭐 할 때 제일 행복하니?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?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. 이런 질문이 나와서 아, 내 자식이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설계들을 하고 있구나. 그리고 거기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으면 그 다음에 뭔가가 또 나와야 되는데 아빠 머릿속에 있는 이게 행복이야 하는 거를 계속 나를 거기다가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너무 숨이 막히는 거죠. 그치,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는데. 아니 그럼 아빠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? 그냥 일단 너 많이 힘들었겠다. 나도 나 같아서 그런 말 안 나오겠는데. 아 진짜? 저런 말이 나오긴 쉽지가 않지 제 상황에. 그러면 아빠로서 너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가?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. 이렇게 극단적이셔요. 그거 아니에요. 다시 돌아왔어. 왜 포기입니까? 너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는 건가? 여기서 또 포기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진짜 할 말이 없네. 아니 포기. 아니 포기 안 해. 사실 포기라는 말도 부모 자식 그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저 사람이 쓸모가 있어야지 내 가족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가족인데.
근데 그 포기라는 건 공부로 따지면 더 이상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자 그러고 뭐 과학 버리고 국영수 가는 뭐 그런 느낌. 그러니까 완전 버려지는 거잖아. 배제. 다시는 보지 않겠다. 근데 자식을 포기한다? 굳이 그 단어를 설명했어야 됐나? 주소 담아지지 않는 말을. 아, 그치. 너무 상처지. 아이고. 그럼 아버지께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으세요? 그냥 네가 뭘 선택하든 간에 나는 너를 믿는다. 이 얘기가 저는 가장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. 저게 진짜 큰 힘이 되는데. 그러셨으면. 저도 눈물. 너무 공감이 되네요. 아버지가 포기라고 하신 것도 사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건데 해석이 근데 그 절대 말이 그렇게 안 맞죠. 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무명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들으면 이게 계속 남아요. 빚으로 꽂힌 것 같아요. 빚으로 꽂히지. 무명 생활 때 잘 나가고 너가 돈 많이 안 벌어도 되니까 너가 좋아하는 노래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계속 엄마 아빠를 버티면서 계속 이어올 수 있었거든요. 네, 그거야.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? 네, 저한테 항상 돈을 뭐 많이 벌어오고 너한테 그런 게 없다. 그냥 편안하게 너 이제 노래 활동하면서 이제 행복하게만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마음을 항상 이렇게 전해주셨었거든요. 우리 세대에 그런 저런 대사가 없어. 그런 말이 없어. 너 그런 데 믿겠다 뭐 이런 말이 우리 세대에는 없었어요. 근데 아들 세대가 다르니까. 근데 또 아버지의 마음도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너무 이해가 돼서. 나도 이해가 가요. 네, 너무 이해가 돼서. 무슨 마음인지 너무 알아요. 얼마나 인정받고 싶겠어요. 태연이 저렇게 조용한 거 처음 보네. 네가 얘기하는 것도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곱씹어볼게. 내가 그런 부족했던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그런 쪽의 대화를 하도록 좀 나도 노력을 할게. 오, 너무 멋있으셔요. 별로 아이고 오늘 내가 한 얘기에 대한 아빠가 한 얘기에 대한 것도 한번 네가 좀 곱씹어보고 이 그러나가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대화 마지막 종결이 아 똑같은 마음이에요. 똑같은 그러니까, 마음. 어떡해. 딱 이런 거예요. 그러나 내가 한 얘기를 곱씹어보고 이 얘기가 없었으면 대화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었어. 근데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건 됐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. 이렇게 들리는 거지 나는. 또 강압이 되지. 그럼 맞아.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뒤에 있거든.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게 되지 안 하게 되나? 아이고. 그리고 우리 세대의 대화들은 다 그런 식의 대화였어. 근데 나도 그런 거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얘기도 오늘 좀 새겨 듣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게. 야. 아빠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다. 아하! 그러나만 빠졌어. 그러나만 뺐어. 그러나만 빼버렸어. 아이고. 웃음이 난다, 웃음이 나. 아빠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다. 아빠 얘기도 한번 생각해 봐 줬으면 좋겠다. 화장실 갔다 올게. 사장님 여기 혹시 화장실이 어딜까요? 숨이 막혔구나. 아이고, 나도 화장실 가고 싶다. 아이고. 잠깐 이 자리를 좀 피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좀 나갔죠. 그런 아에서 제가 진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.
그러나 그 뒷말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다음에 또 나오길래 도대체 그럼 내가 앞에서 한 얘기는 뭘까? 그때는 순간적으로 당구장 나간 것도 후회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결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끝낼 거였으면 차라리 아까 집에서 그러고 말걸. 그러니까 차라리 피하는 거야. 차라리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. 웃는 거 들으니까 내가 또 비웃음 당하는 거 같아가지고. 어? 어? 비웃음이 아니라 헛웃음이에요, 아버지. 에이, 그런 건 아니겠죠. 쉽지가 않네요, 아버님. 쉽지가 않아요. 대화가. 아버지는 대화를 시 쪽으로 끝내자는 거야. 나 그렇게 들려. 아이고. 아우, 저는 들으면서 미치겠네요. 아버님 마음도 알겠고 명이 마음도 알겠고. 저희도 답답해요. 나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. 자꾸 탁탁 막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? 자꾸 그런 생각 들고. 얘 어렸을 때도 내가 그런 식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.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지금. 난 먼저 집에 가 있을 테니까. 네? 둘이 좀 얘기하다 오든지 그래. 네. 응. 먼저 일어나. 네네. 이러면 아들이 미안해지겠어. 됐어. 들어가. 그래. 금방 들어갈게요. 어. 좀 답답하고 거기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맴돌 것 같고. 맞아요. 또 더 얘기를 해봐야 내가 또 걔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얘기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둘이 풀어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 지금으로는. 서로에게 빚을 꽂았구나. 어렵다.